행복은 각자가 그 삶에 되게 상대적이잖아요. 어떻게 세계에 뭐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 지수가 1위였던가 2위가 방글라데시라고 나온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. 뭐 엄청나게 기술이나 뭐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. 이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, 우린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, 관한 내용인데, 굉장히 뻔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,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